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최근에 어떤 분이 제 댓글에 물통 케이지 장착법을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장착하는 건 아니지만 장착하는 위치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딸깍 물통 케이지인데 딸깍 빼서 자 보시면 이제 눌러서 빼면 되죠. 눌러서 빼고 그다음에 레버로 넣어서 빼면 됩니다. 빼면 되는데 어디를 장착하느냐 보면 여기 보이시면 가운데 빛이 보이시나요? 가운데 두 개 보이죠? 이 두 개. 이 두 개가 보이면 그 자전거의 밑에 위에 있는 거 말고 나하고 있는 거 말고 바로 밑에 있는 거 보면 볼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두 개를 풀러서 여기 보이시면 이 두 개를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 두 개 보이시죠? 이 두 개를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. 여기 딱 두 구멍이. 구멍 보이죠? 여기하고 이쪽하고 두 개. 그 두 개를 장착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장착하면 이제 된다는 걸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타이어 주걱을 어떻게 쓰느냐. 요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휠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사람을 빼고 타이어 주걱이잖아요. 타이어 주걱이니까 타이어에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이 끝쪽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.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요 부분이 끝이 이 부분을 여기다 넣으세요. 이 그 타이어 부분에 제껴서 이렇게 제끼시고 얘를 이쪽 고리 있죠. 이쪽 고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거는 이쪽 말고 이쪽에다 해야겠다.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. 야, 왜 안 걸려? 이렇게 이런 형태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. 조명을 다 꺼놨더니 또 이게 문제네. 이렇게 걸면 됩니다.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, 얘로 나머지 이쪽을 같이 제껴주시면 돼요. 가급적이면 요 부분을 갖다 같이 제껴주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타이어가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 얘를 보통 잘하시는 분들은 자꾸 쭉 돌리죠. 이렇게.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바꿀 때처럼 걔는 자동차 타이어는 기계가 하지만 우리는 요 자전거는 사람이 합니다. 이렇게 쫙 당겨서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잡아서 눌러주시면 타이어가 벗겨지고 타이어 튜브를 교체할 수가 있죠.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 타이어 주걱입니다. 그래서 타이어 주걱을 이렇게 두 개.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는 걸 설명을 해드려 봅니다. 그래서 타이어 주걱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이걸 갖다 전문적으로 막 여러 번 해보신 분이 아닌 이상 뭐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을 때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,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 딸깍 케이지 장착은 어떻게 하는지, 그러니까 어디에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. 그러면 다들 그 자전거에 있으면 위에 삼각형이 있는데 앞바퀴 쪽이 있고 이쪽 있고 밑에 안장항이 있는 데 있고 그 밑에 보면 볼트가 딱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볼트 두 개를 풀으시고 끼우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 웬만해서는 다 할 줄 알려시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. 근데 그거 하실 때 공구가 필요해요. 그래서 제가 했던 제이쿨 공구를 사용을 해서 육각렌즈로 이렇게 풀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타이어 주걱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이어를 림에서 벗겨낼 때 하나를 넣고 제껴놓고 또 하나를 맞아넣어서 제껴놓고 그런 다음에 힙을 써서 좀 풀러내시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. 잘 되면 자전거 정비하시는 한국자전거정비협회나 이런 분들이 힘들겠죠. 처음에 하면 잘 안되고 몇 번 하다 보면 쉽게 됩니다. 한번 여러 번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요거 이제 물통 케이지 장착하는 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